시골 새끼야. 너 나랑 모든 건 끝날 것 같지? 우리 애들 너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씹어먹는다. 저 형님 안 묻습니다. 아무도 넌 살아남지 못해.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묻는 것이 좋을 것이다.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저는 죽지도 않을 것이고 형님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. 그럼 뭘 어찌자고?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. 물이 엎질러졌어도 컵이 안 깨졌으면 다시 채우면 되지 않겠습니까? 형님, 앉아요. 아씨, 형님은 아직 안 깨졌습니다. 저희가 형님의 물이 되겠습니다. 개수작 부리지 마, 이 새끼야. 진심입니다. 바다만 주신다면은 조소방 수입의 절반도 상납하겠습니다.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냐? 형님 꿈이 크신 거 압니다. 무교동에 만족하실 분이 아니시죠. 명동 그리고 서울 재패하시려면 형님한테는 저 같은 장수가 필요하고 저한테는 형님 같은 주군과 조직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유비고 너는 뭐 조자룡 좀 된다는 거냐? 편할 대로 생각하십시오. 좋아. 네. 네가 내 뒤통수 안 친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냐? 그럼 나도 뭔가 담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? 뭔가를 담보로 한다면 그것은 거래지 식구가 될 수 없습니다. 제가 뭘 걸어도 의심은 남을 테니까요. 알겠습니다. 저희는 다른 사람 알아보겠습니다. 조심히 살펴가십시오. 도원결의 하자. 식구 한번 해보자고, 이 새끼야. 근데 줘봐, 인마. Ha ha ha.